49의 김희철입니다. 오늘 이제 자랑스러운 후배님들이 많이 와주시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좋네요. 오늘 후배님들 모시고 또 교장 선생님 비롯한 선생님들, 그리고 총동창회장님, 그 다음 내외민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경복인도 오케스트라 20주년 행사입니다. 20주년 행사를 저희 모교에서 갖는다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저희가 평소에 정기 연주회 같으면 좋은 홀을 빌려서 했는데 20주년 행사는 꼭 경복고등학교에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무대가 사실 음악회 하기에는 적절한 무대는 아니지만 그래서 앞으로 좀 땡기고 또 앞으로 땡기해서 반으로 안 올라간 건 우리 후배님들이랑 호흡도 같이 하고 더 친근함 갖고 싶어서 일부러 앞에다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수선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음악회를 하기 전에 경복 윈도 오케스트라 역사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거슬러 올라가면 해방전으로 올라가니까 학생 여러분들은 이제 전생 이야기죠. 이제 아버지 이야기보다 더 옛날 전생 이야기인데 그 전에 그때는 밴드반이라고 해서 취재학단들이 쭉 있었는데 중간에 뭐 다른 일 때문에 잠시 없었다가 1969년도에 47회가 다시 부활을 시켰습니다. 47회가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55회 입단을 하면서 해체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9년, 10년을 미쳐 못 끌고 해체되는데 해체된 사유는 좀 재미나는 게 바야흐로 1977년도 5월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청와대 옆에서 집무하시다가 시끄러운 소리가 난 거예요. 이제 연습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무슨 소리야 했더니 차지철 경호실장이 와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 학교 음악실을 패스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없어진 거예요. 악기 소리가 안 들리게 된 거죠. 그렇게 세월을 흘러다가 2004년도 1월 달에 지금 여기와 계신데 이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하고 유럽에서 공부하시다 사업하시던 39회 최병만 선배님이 악기를 수천만 원씩 구입해가지고 배에다 싣고 들어오셨어요. 학생들을 위해서. 근데 이미 밴드반이라는 게 해체돼가지고 같이 연습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동창회 수소문에서 저희 같은 사람들, 그 짧은 9년 동안 음악을 했던 사람들을 수소문한 거예요. 그때가 저 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 전에 30년 되던 해니까 그때 40대 중반에 다시 모여서 야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동창회에서 배려해줘가지고 꾀꼬리홀 거기서 이제 연습을 시작한 거예요. 매주 토요일날 30년 만에 다시 보니까 사실은 처음 배운 거랑 똑같죠. 그래서 연습하라고 쩔쩔맸는데 교과도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매주 모이고 했는데 저희가 매주 이렇게 모일 수 있었던 건 저희 모교에 온다는 그 기쁨, 그리고 학교에 올 때마다 얼마나 전경이 좋습니까. 매일 오는 학생들은 잘 모를 거예요. 어쩌다 학교에 와보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게 상쾌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공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20년간 쭉 해왔는데 사실은 제 학생들도 저희 밴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요새 공부한다고 또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섭섭한데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그때 밴드였으면 공부 안 하고 나발만 불었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 전부 스카이 대학에 전부 인류대학 출신들이에요.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면 못하겠죠. 의사 선생님, 약사, 교수, 선생님, 고위직 공무원, 사업가, 대기업 임원, 뭐 저도 은행 부회장 했습니다만 전부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 하시는 분이에요. 그 여러분들 경복의 전통 잘 아시잖아요. 지성, 강건, 활달협동.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예술적인 끼도 있고 또 잘 뭉치고 그렇죠? 여기서 박수 한번 쳐야 되는데 자부심 느끼죠? 선배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후배님도 그렇게 산다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자분들이 있어요. 경복고등학교가 남녀공학인 적 한 번도 없는데 이 여자분들은 뭐냐면은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음악적인 데 관심이 많아서 같이 하고 싶어 하는 사회인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년 동안 모인 횟수가 오늘까지 932회차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한 3년 쉬었는데요. 매년 정기연주회, 봉사연주회, 그리고 저희가 전국 아마추어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아서 세종문화회관 초청연주도 있고요. 또 저희 입학식 졸업식 때도 저희도 했죠. 항상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지역봉사활동도 많이 했고요.
저희 대한노인회에서 또 봉사단체를 지원받아가지고 봉사연주를 또 정기적으로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연령을 다 말씀드리는 건 어려운 것 같고요. 이번 기회에 우리 후배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 공부 열심히 하시고 대학 들어가시면 또 사회 나가면 토요일 날 하루쯤 같이 우리랑 음악을 지으시면 됩니다. 악기가 없다 그러면 악기를 사드릴게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악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그 좋은 IQ에 EQ를 갖다가 보태면은 사회생활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젊어서 은행 지점장 시절에 동네 행사했을 때 색소폰 불면은 손님들이 제가 귀찮을 정도로 몰려왔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다 가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의 경복 윈도우 기타 입단을 미리 환영합니다. 악기도 저희가 대여 내지는 구매 내지는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음악회 시작해 네 분 이렇게 오시고 인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다 우리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인사만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인사만 하시겠다. 그래서 먼저 우리 교장 선생님 먼저 인사 한번. 정만식 교장 선생님. 저희 총동창회장 지창훈 동창회장님입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하기까지 실질적으로 다 보탬과 기획을 해서 우리 박돈을 사무총장님. 그리고 오시기로 한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뭐 그냥 생각도 넘어가서 딱 한 분은 따로 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악회를 이렇게 시작을 해야죠. 이제 여러분들 시간도 있으니까. 근데 저희가 딱 5분만 양해를 구해가지고요. 저희 20년 동안 많은 분들이 지원, 격려, 희생, 봉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딱 한 분, 한 분에게 저희가 감사의 뜻을 좀 전달하고 싶은 분이 계세요. 조병근 선생님 잠시만. 그 악기를 수천만 원어치를 처음 보셔가지고 처음 우리 태동님께 해주신 분입니다. 잠시 저희가 기념패 전달식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감사패 초병관 총괄 단장님, 음악을 사랑하던 한창시절의 꿈을 찾아 경복의 선후배님들이 꾀꼬리 동산으로 다시 모여든 지 어느덧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모태가 되어주시고 사회적으로 자랑스러운 단체로 성장하기까지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선배님에 대한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이 작은 패에 담아 올립니다. 2024년 9월 27일 경복 윈도우 기타가 단원 1동. 전 단원 좀 이뤄서 단장님께 정례. 그 소감 한마디 듣겠습니다.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우리 모교 재학생 여러분들 후배분들 참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우리 22년 경복 윈도우 페스티벌을 여기 간지 감사하고 또 지지해 주시고 저번에 무한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윈도우 오케스트라가 태동한 것은 2004년 겁니다. 2004년 봄에 참 그 27년 만에 경복 우리 교장의 교정에서 브레스 윈드 옥 윈드 악기들의 음이 울린 그 그날을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참 몇 분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분들이 그때 악기들을 실어와가지고 이 교정 바로 잔디밭에다 풀어놓고서 저번 때 27년 만에 목에서 참 색소폰을 불고 유부님을 불고 한다고 몇 동문들이 그렇게 출출듯 그냥 즐거움으로 교정을 누린 게 벌써 20년입니다. 근데 그때 그러고서는 바로 세종문화회관의 연회실에서 이제 발단식을 해가지고 한 70, 우리 경복 동문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그 발단식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언 이렇게 20년 동안 꾸준히 명곡이 이어져서 참 이렇게 오늘 20주년 기념 음악회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동안 참 우리 전체 단원분들 우리 동문들의 참 꾸준한 열의와 참 정성이 아니면 그건 전혀 불가능했을 텐데 그렇게들 열심히 매주 토요일 날들 우리 목요일도 그 과정상 다른 데서 한 때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또 하면서 또 담합하고 서로 간에 정도 나누고 또 그리고 이걸 이끌면서 참 노력해 주신 여러 몇 분의 그 지휘자분들 이렇게 나오신 한 분은 우리 69회 자 인사 한번 해요 69회 지휘자 아, 수년간 같이 참 봉사 저기도 하고 또 그동안 여기에 여러 단장분들이 주기적으로 또 모든 잠시 모든 운영이라든지 참 여러 애들을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20년을 버티게 된 겁니다. 그래 모든 우리 다른 여러분들 저기에 우리 후배분들 좀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앞으로 우리 경복 운동페스트라는 앞으로 계속 30주년, 40주년 이렇게 계속 나아갈 겁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재학생 저 후배분들도 나중에 이제 졸업하시고 또 기회되는 대로 여기에 합류해서 우리 젊은 층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꾸준히 명맥을 앞으로도 몇십 년 이어갈 수 있게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학생들 위해서 앞에 시를 빨리빨리 끝내주려고 일부러 인사 말씀 안 했었는데 곧바로 음악회 연주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연주회는 저희가 경복인도회에서 전반부 연주를 마치고 또 경복 근리 앙상블 있습니다. 그 경복 독창들로 이루어진 앙상블 노래 그 다음에 후반부에 다시 또 경복인도회에서 연주를 시작하기로 하고요. 저는 제자리에 가서 저도 연주를 하겠습니다. 예, 항상 우리 음악은 화려하거나 기교가 넘치는 음악이 아니라 서로 마음이 편하고 감동과 울림이 있는 이런 음악을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지휘자 선생님 데이비드 유 선생님을 모시면서 저는 가서 제자리에 가서 야단 맞으면서 공연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